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떡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루루 셋째 TV. 안녕, 루루 셋째 TV의 트라예요. 어른들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저 혼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고고! 어? 엄마가 어디 갔지? 하늘에 있나? 여러분들 이럴 때는 가던 데를 멈추세요. 계속 가다가 엄마랑 아빠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멈춰서 기다리는 게 좋아요. 언제 오지? 여러분들 잘 보이는 데 있어야 돼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엄마 아빠가 우리를 찾을 수 있어요. 어? 엄마 아빠 어디 갔지? 저기에 있나? 이쪽에 있나? 여러분들 이럴 때는 다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일단 열어줍니다. 저는 영광을 꾹 누르면 아빠한테 위치가 가요. 그러면은 아빠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대요. 너무 좋겠죠? 아니면은 이 핸드폰으로도 전화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전화를 해도 여기가 어딘지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저처럼 키트폰으로 0자를 누르면 위치가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데요. 어른들 중에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길을 멈추고 전화번호를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저는 이 핸드폰이 있어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아요. 엄마한테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넌 어디야? 몰라. 어? 모른다고? 그럼 0번 눌러. 알겠어. 찾았었어. 찾았잖아. 여러분들, 엄마 아빠 잃어버렸을 때 제가 알려준 것처럼 해요. 엄마랑 꼭 듣고 다닐게요. 그럼 안녕.